인천 지역의 뜨거운 현안을 전하고 전문가들과 깊게 들여다보는 시사진단 이슈터치 이영구입니다. 시사진단 이슈터치 이슈 브리핑 시작합니다. 오늘의 이슈 브리핑은 전기차 화재입니다. 지난 8월 1일이죠. 청라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불로 연기를 마신 주민들은 병원에 이송이 됐고요. 차량 72대가 전소되는 등 수백 대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아파트 5동에 물과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수백 명의 주민이 이재민 생활을 했습니다. 먼저 피해 주민들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당장 더 이상 더 흐르는 거라도 막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계속해서 물이 떨어져서 그거를 계속 갈아줘야 돼요, 저희가 그거를. 지금 에어컨이랑 뭐 소파랑 뭐 할 것이 다 젖었어요. 물론 이제 단전 단수도 있지만 분진이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저 집 상태로는 들어가서 저기서 거주가 할 수가 없잖아요. 단전 단수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저 분진 문제가 해결 안 되면은 들어가서 거주를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예상치 못한 화재로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고요. 이번 사고가 알려지면서 전기차 화재에 대한 공포심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라 전기차 화재 사건을 들여다보고 전기차 화재 예방과 대책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이자 인천시 자동차 명장 1호죠. 고동원 교수님, 리얼 파트너스 이승기 변호사님, 경기일보 황남건 기자와 함께합니다. 청라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앞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는데요. 피해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황남 기자, 먼저 이번 화재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네, 우선 이번 전기차에서 시작한 불이 8시간 20분 만에 꺼지면서 지하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차량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인천 서부소방서가 집계해보니 차량 140여 대가 불에 타거나 그을림 등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화재 연기로 인한 부상자도 속출했는데요. 주민 22명과 소방관 1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피해자들 중엔 1살, 4살 등 10살 이하 어린이도 7명이 포함됐습니다. 또 아파트 시설 피해도 있었습니다. 지하주차장에 있던 상하수도 배관과 전기선이 파손돼 아파트에 전기와 물이 끊겼습니다. 피해 아파트에서 만난 일부 주민들은 당시 창문을 열어뒀다가 분진이 밀려들었다고 피해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주민 수백여 명이 때아닌 피난사리에 내몰리기도 했습니다. 네. 차량 피해를 보면 소방서 추산 그리고 재난보험 추산을 보면 140여 대 정도로 처음에 알려졌었어요. 그런데 보험사에 접수된 피해 건수를 보면 이보다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CCTV를 보면 불이 시작된 전기차는 충전 중도 아니었고 약 59시간 정도 주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차량 전수대에서 뭐 정확한 원인 규명도 쉽지가 않은데 교수님, 이 피해 원인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 전기차 화재 사고는 이제 차가 이제 주행 중의 사고가 아니고요. 차가 이제 주차해 놓은 상태 내에서 이제 어떤 그 사고가 이제 발생한 걸로 이제 보이는데요. 이번 그 EQE 350 벤츠 이 차량의 어떤 특징이라면 NCM 이제 그 페르시스 이제 중국 제작 회사에서 이제 제조하는 이제 배터리를 장착을 했거든 자체가요. 그래서 이 배터리의 어떤 문제라면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로서요. 어떤 향신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배터리에 대한 어떤 그 결함으로 현재 그 사고는 현재 그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가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배터리 자체도 이제 BMS를 통해서 어떤 사고 이력이라든지 아니면 또 외부 충격이 있는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이제 배터리의 어떤 결함 자체를 충분히 사전에 좀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신 거 보면 원인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정밀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교수님이 추정컨대 혹시 뭐 이거 같다라는 것들을 말씀 주시기 좀 어려울 수 있겠죠?
글쎄 뭐 이제 보편적으로 현재 지금 이제 조사를 하는 과정이지만은 전기자동 화재란 자체는 거의 이제 한정이 돼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주로 일반 내연기관차에 달린 이제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는 배터리에서 이제 대부분 이제 화재가 발생하기 때문에요. 배터리에 대한 어떤 문제가 집중적으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저기 수사라든지 조사 결과를 지켜보면 나오겠죠. 예. 예. 이렇게 불이 나면서 일상 복귀도 좀 늦어지고 있고 좀 아마 보상 부분도 아마 풀어낼 과제가 많은 것 같은데 황동 기자님, 주민 피해 복구를 위해서 관계 기관은 어떤 뭐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네, 이번 화재로 아파트 5개 동의 전기 공급 시설이 파손돼 승강기가 멈췄고 물 공급도 끊기면서 주민 피해가 컸는데요. 인천시와 서구 등의 신속한 지원이 이뤄졌습니다. 우선 인천시는 전기 수도 복구 및 주민 불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긴급 생활 안정 지원반, 수돗물 대책반 등 총 8개 반으로 구성된 재난 안전 대책본부를 가동했습니다. 인천시는 이를 통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 서구는 이재민들을 위한 임시 주거 시설 설치부터 이동식 화장실 등 주민 편의 시설을 마련했습니다. 화재 피해 주민과 목격자들을 대상으로 한 심리 상담과 무료 법률 자문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서구는 인천시와의 대책 회의를 통해 화재로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주거비와 목욕비를 지원했습니다. 민간에서의 지원도 있었는데요. 하나은행이 그룹 연수원에 임시 대피소를 운영했고 인천한 병원에선 의료 지원팀을 파견해 주민들을 도왔습니다. 예, 피해가 워낙 크고 원인 규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주민들은 피해 보상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도 걱정입니다. 치열한 법리 다툼도 예상이 되는데요. 이승희 변호사님, 법률적인 측면을 봤을 때 이 차후 주민들이 보상은 어떻게 잘 될 거라고 보십니까? 예, 먼저 이 주민들이 뭐 개별적으로 또 집단으로 해서 벤치사들 상대로 이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차량 결함을 입증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지금 이제 화재 원인으로 차량 배터리를 지목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화재가 발생하면 배터리가 다 녹아버려서 화재 원인을 밝히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결국 이런 사안의 경우에는 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보험으로 해결하는 게 가장 합리적일 수밖에 없는 건데요. 먼저 아파트 주민들의 경우에는 이 아파트 단체 화재 보험을 통해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고요. 뭐 이때는 뭐 청소부터 전기 시설 점검의 수리까지 해서 일단 업체에서 일을 처리한 후 아파트 측에서 일을 확인해주면 이제 추후 보험사 측에서 일괄 청구해서 이제 보상을 받는 시스템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화재로 피해를 본 차량 소유자들의 경우에는 화재보험 적용이 안 되니까 일단 자차 보험을 해서 수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보상이 진행되면 해당 보험사들이 처음 불이 난 벤츠 전기사의 전기차의 이제 보험사와 또 이를 수입해 판매한 이제 벤츠 코리아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되는데 이 피해 규모가 매우 큰 만큼 이제 배상 책임 유무와 그 배상 규모를 두고 치열한 법적 공방이 이제 펼쳐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최근 밝혀진 바에 따르면 화재 발생 시 이제 스프링쿨러가 작동되지 않은 이유가 이 당시 관리사무소 근무자가 이 정지 버튼을 눌렀다는 겁니다. 결국 이제 스프링쿨러가 정상 작동이 되지 않으면서 이제 피해 범위가 확대된 측면이 있는 거니까 해당 관리업체나 관리소 직원 역시도 이번 이 다툼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보상 또한 난항이 예상이 됩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 전기차 화재로 전기차 화재에 대한 공포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전기차 차주와 주민 간 갈등이 발생을 하고 일부 아파트에서는 입주자 대표 회의를 통해서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충전이나 주차를 막는 자구책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고동원 교수님, 이게 전기차 화재, 그다음에 네. 내연 자동차의 화재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이제 자동차 화재가 하루에 10건에서 15건 정도, 1년에 약 4,200건 정도가 이제 발생하고 있거든요. 근데 전기차 화재는 일반적으로 이제 내연기관 화재에 비해서 2% 정도 현재 이제 적용되고 있는데요. 뭐 어차피 전기차 화재는 내연기관을 비교해서 내연기관 자체는 어차피 뭐 누유라든지 아니면 벤쇼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다발적으로 이제 화재가 발생을 하고 있지만 전기차였던 경우는 한정이 돼 있다는 얘기죠, 자체가요. 그래서 대부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배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배터리 관리 어떻게 실제로 관리할 것인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체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차 화재는 보통 차량이 완전히
불타는데 끝났는데 이거 이제 전기차 같은 거 내연기의 차이 거기다 있는 거죠. 네. 끄기가 어렵다. 그렇죠. 뭐 일반 내연기관 차들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뭐 어떤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소방관들이 물론 진압을 하잖아요, 자체가요. 그렇지만 전기자동차 경우는 우리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관들이 연실 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에. 그렇지만 꺼지지를 않는다는 얘기 자체가요. 왜냐하면 전기차의 어떤 그 화재 자체는 이투면 배터리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한 번 열을 받으면 열 폭주 현상이라 해서 연쇄적으로 이게 폭발이 일어납니다, 자체가요. 그래서 전기차 화재 같은 경우는 완전히 소진된다, 꺼진 다음에야 와, 우리는 끝났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는데요. 뭐 이런 화재를 막기 위해서는 이제 물보다는 이제 수조 형식이 이제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 우리는 물을 뿌리고 있는데 물을 뿌려서 안 된다는 얘기지요, 이 자체예요. 배터리를 냉각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어떤 수조 형식의 틀을 만들어서 물에 담궈야 된다는 얘기죠, 이 자체가요. 이렇게 소화하는 방법 또는 이제 우리 이불처럼 이제 질식 소화포라는 게 있습니다. 외부의 공기와 차단을 시켜가지고 덮어버리는 이런 어떤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이런 두 가지 형태로 봤을 때는 우리가 그 주로 많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떤 그 수조 형식이 와닿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조나 방수포. 근데 네. 공기가 통하지 않게 하거나 아예 물에 아예 담가서 그렇죠. 뿌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예, 주셨습니다. 예, 예. 자, 사실 전기차 연료 정감을 위해서 친환경 차다라면서 많이 홍보가 됐고 많은 분들이 샀어요 이미. 정부에서는 보조금까지 지급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화재를 막기 위한 이 법적 이런 것들은 미비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가 싶어요. 이승기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먼저 이 전기차가 점차 이제 대중화되다 보니까 이 신축 시설과 공공 시설의 경우 이제 전체 주차 면수의 5% 이상 이 전기차 충전 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다만 이 충전 시설을 지상에 둘지 지하에 둘지 그 부분은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주거 형태가 대부분 아파트 중심이고 게다가 지상 주차장도 없어지는 추세다 보니 충전 시설 같은 경우 대부분 또 지하에 배치돼 있습니다. 문제는 안전관련 규정이 미흡하다는 건데요. 소방당국에서는 가능하면 지상주차장에 차량용 충전기를 설치하라라고 권고를 하고 있지만 말 그대로 권고고요. 또 이는 또 현실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규정입니다. 결국 지하주차장의 화재 안전 규제는 거의 공백 상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 시도 자체는 있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만 해도요. 전기차 충전소 주변에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전기차 충전기 관리자가 화재 등 사고에 대비해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법, 그리고 자동차 검사 시에 배터리 상태도 반드시 점검하도록 하는 법, 이런 법들이 다 논의가 됐지만 여야 대립 속에 폐기되면서 지금의 사태까지 이어져 온 겁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참 아쉽습니다. 그 당시에 이 법안이 마련이 됐다고 하면 좀 이번 화재 때도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황남 기자님, 22대 국회에서 이런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고는 있습니까? 네, 먼저 지난 21대 국회에선 전기차 화재 피해를 줄일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친환경 자동차법 개정 시도가 있었습니다. 공동주택 등의 전기차 충전시설을 만드는 경우 방화 셔터나 소화 수조 등 소방설비를 의무로 설치해야 하는 법안이었습니다. 또 전기차 충전시설을 만들 때 소방차의 진입이 가능한 구조를 갖추도록 하는 주차장법 개정안 발의도 있었는데요. 이들 법안 모두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22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들이 잇따라 접수되고 있는데요. 송원석 국민의힘 의원은 8월 1일 전기차 충전시설은 소방시설과 함께 설치해야 한다는 주차장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도 8월 7일 대표 발의한 전기안전관리법과 친환경 자동차법 일부 개정안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만들 때 소방시설을 의무로 갖추도록 하고 옥내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해 정기점검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네, 이번 전기차 사고를 계기로 관련 법안들이 이번에는 좀 더 심도 있게 논의가 되고 처리가 됐으면 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 지역의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지하에 전기차 주차를 하지 말도록 하자는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이승기 변호사님, 화재 예방과 대책을 위해 법 제정 외에
또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가장 시급한 건 이번에 화재의 원인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는 배터리 문제나 또 과충전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술적 조치가 완벽하게 되도록 좀 안전 기준이나 조치를 강화해서 좀 철저히 지도 감독할 필요가 있고요. 기준치에 미달할 경우에는 아예 전기차 판매 자체가 안 되도록 해서 사고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전기차 포비아라고 해서 전기차 충전소나 뭐 전기차 전용 주차장을 뭐 지상에 마련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뭐 서울시에서는 완충된 전기차는 지하 주차장에 주차가 안 되게 하도록 권고하겠다라고 하는데 뭐 권고라는 게 일단 강제력이 없다 보니 오히려 주민들 간 갈등만 더 커질 그럴 가능성이 더 큽니다. 차라리 기술적인 조치로 완충이 되지 않게끔 하는 게 더 합리적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 호흡기가 취약한 환자들이나 또 학생들이 있는 뭐 대학병원 내지 뭐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전기차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설치하는 안을 좀 이번에 좀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지하주차장의 경우에는 뭐 화재 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우선적으로는 뭐 전기차 시설이나 전기차 전용주차장에는 맞춤형 이제 소방시설을 갖춰 화재 시 바로 진압이 가능하도록 하고요. 또 보험 가입도 또 의무화할 필요가 또 있습니다. 네, 저 고동훈 교수님 관련해서 좀 하나 여쭤볼게요. 네. 과충전 얘기 좀 하셨잖아요. 예, 예. 최근에 보니까 여객선에다가 50% 이상 충전된 전기차는 싣지 말자라는 이제 결정을 내렸단 말이에요. 예, 예. 이게 연관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연관성이 있죠, 자체가. 일반적으로 배터리 충전율을 가지고 이제 어떤 배터리 상태를 이제 우리가 가늠하거든 자체가요. 그래서 20% 이하로 충전율이 떨어질 때는 어떻게 돼? 배터리 성능이 떨어지다든지 또 80에서 90% 이상 과충전을 시켜야 되게 되면 배터리의 압력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압력이 높아지면 이걸로 인해서 배터리 변형이 생기다든지 아니면 분리판이 결국은 손상이 돼가지고 쇼트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배터리 충전량을 80에서 90% 이하로 줄이라는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객선에 50% 이상은 안 된다고 하는 50%가 넘어도 화재 위험이 높아진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어차피 충전율이 높다는 것은 배터리 내부에 있는 압력이 높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압력이 높다는 자체는 어떤 결국은 어떤 변형이 온다든지 배터리 내부에 아니면 또 분리판이 이제 어떤 손상으로 인해서 이제 이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단락이 되거나 쇼트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하기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얘기네요. 예, 예. 섬 같은 데 들어갈 때는 완충하고 들어가고 싶을 텐데 배 탈 때 50% 미만으로 하니까 아마 전기차주 입장에서는 곤란할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배터리 관련의 안전 조치를 강화하고 맞춤형 소방, 이제 보험까지도 좀 강화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황남 기자, 어떤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이번 인천 전기차 화재로 전기차 배터리가 마치 시한폭탄처럼 인식되고 있습니다. 주차된 차에서 갑자기 불이 날 수 있고 이로 인해 큰 피해가 뒤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엔 지하주차장에 전기차가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등 곳곳에서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민들이 불안한 이유는 결국 전기차 화재 피해를 줄일 안전설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한국화재안전기준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설비를 가급적 지하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권고일 뿐 규제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친환경 차인 전기차 보급을 멈출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다음 달 중 정부가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이번 인천 전기차 화재를 기회로 삼아 더 안전한 전기차 인프라를 갖추는 게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네, 무엇보다 안전설비를 마련해서 이거를 보완해야 된다는 얘기를 주셨습니다. 고동훈 교수님도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전기차 화재 예방에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화재 예방 대책으로는 무엇보다 배터리 관리 부분이 이제 크다고 봐야 되겠죠, 자체가요. 어쨌든 배터리 관리 자체는 어떤 방전 상태, 20% 이하 방전이 되면 안 되고요. 또는 충전을 하더라도 80에서 90% 이상이 하면 위험하다는 걸 이제 느껴야 될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제 전기 자동차의 뭐 특징을 보면 배터리가 제일 하단에 깔려 있습니다, 밑바닥에요. 이러다 보니까 어떤 방지턱을 넘거나 아니면 지하 아파트 주차장 같은 내려가다 보면 배터리에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 충격으로 인해서 배터리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차를 구입할 때는 배터리의 어떤 그 사고 이력을 봐야 돼요. 차
이력, 사고 이력을요. 사고 이력에 어디 사고 있었는지 아니면 충격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도 이제 아마 세밀히 이제 검토해야 될 부분 같고요. 세 번째는 어차피 이제 우리가 충전 시설이 있는 데 대해서는 이게 주기적으로 이제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반적인 충전도 충전을 보면 우리가 이제 완속 충전이 급속 충전이 있는데요. 급속 충전은 배터리에 손상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완속 충전을 권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완속 충전 장치에도 PLC라는 게 있습니다. 자체가 어느 정도 이제 충전을 이제 오버차지 되면 충전을 제하는 장치거든요, 자체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완속 충전 장치에는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같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자체가요. 네, 이 현실적인 문제를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그 화물차 운전기사분 한번 만나뵀는데 이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그 화물차 필요한데 디젤이 이제 단종이 되다 보니까 네. 결국은 이제 가스차 아니면 전기차를 해야 되는데 이제 바닥에 말씀하신 대로 전 네. 배터리를 깔잖아요. 네, 네. 그럼 이제 밑에 바닥이 낮아서 네. 밑에 닿아서 또 배터리가 또 망가진다. 그래서 네. 뭐 선택지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이런 경우들은 그럼 뭐 어떤 대안을 제조사에서 내놔야겠네요. 글쎄 이제 충격을 실제 완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구조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죠, 자체가요. 그래서 어떤 충격에 의해서 배터리가 직접적으로 손상이 가지 않는 이런 어떤 그 구조적인 시스템을 그냥 갖춰야 될 것 같고요. 또 배터리가 이제 농사철 되다 보면 이제 물에 또 취약하잖아요, 자체가요. 수분에 물에 취약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어떤 방수 처리라든지 또는 배터리 어떤 그 BMS라는 게 있습니다. 배터리 매니저트 이제 그 시스템 관련 배터리 어떤 충방전 상태를 수시로 이제 이 자체를 점검을 해가지고 아 배터리 이상 여부라든지 배터리를 더 이상 전원 공급할 것인지 차단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까지도 우리가 어떤 그 시스템에 점검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네. 오늘은 청라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와 전기차 화재 예방 및 대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시사인단 이슈터치 고동원 교수, 이승기 변호사, 황남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전기차 보급에 앞서 전기차 안전관리에 대한 세심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아쉬운 시점입니다. 정부가 전기차 보급을 장려했던 만큼 전기차로 인한 갈등이 불거지지 않도록 보다 촘촘한 안전망 구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시사인단 이슈터치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